경기도 양주시가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술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주시청의 감동 갤러리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청사 방문객에게 문화 향유의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을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감동 갤러리라 명명된 이곳은 청사 3층 유휴 공간을 문화쉼터로 탈바꿈시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작품 기획과 준비는 매번 전문가의 손길을 통합니다. 문화의 향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이번 박은경 작가의 개인전 역시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일생의 소원이 전시에 한 번 하는 거였어요.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즐겁지만 또 걱정도 됩니다. 작가만의 독특한 해석과 터치가 담긴 작품들에는 그녀가 만나온 소중한 시간들이 오롯이 배어 있습니다. 힘든 하루 중에 눈앞에 있는 꽃과 나무를 그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그날의 소소한 즐거움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작품을 통한 감동을, 작가에게는 전시를 통한 감동을 선사하는 양주시청 감동 갤러리. 다채로운 작품의 향기가 1년 내내 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계방송 정우선입니다.